최근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이상 봉쇄를 하지 않고 감염자 추적과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먼저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이 0.1% 전후라고 하면 아직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전체가 처음으로 겪는 신규 감염병이기 때문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치명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 독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의 치명률이 12배 더 높습니다. 또한 수십 년 겪으면서 관련 데이터가 많은 독감과 다르게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죠. 변이도 계속 발생하고 백신의 면역 기간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여기는 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